안녕하세요. 강노자입니다. 최근에 요격 스피커, 기가 지니 2에 대갔던 스피커죠. 이거 중고 DIY 카페에서 최근에 엄청나게 핫하게 풀리고 또 많은 분들이 이거 가지고 활용하는 영상은 유튜브에 등록되고 있어요. 저는 여기에 보면 코니 지금 정상적이죠. 코니. 근데 솔직히 제가 구매한 이 제품은 코니 찌그러진 불량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제가 복원한 거예요. 뭐 복원하는 거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소개해드릴 건데 제가 이거 불량품 해가지고 콘 이거 찌그러진 거 불량품 4세트 구매했어요. 한 세트에 3,300원 부가세 포함해가지고 그걸 구매해가지고 지금 이제 계속 만들고 있는데 그 첫 번째로 요게 인식으로 해가지고 스피커를 만들었습니다. 이 소리 좋아. 제품은 전에 여기 한번 소개해드렸죠. LED 간판. 이렇게 하면 LED 간판 되는 거. 어차피 캠핑가서 사용할 건데 나무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구멍만 뚫으면 여기 분해해가지고 내리받으면 어차피 배터리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능하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스피커를 매립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 과정을 한번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 제품이 20W 제품이다 보니까 뭐 앰프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은 괜찮은 거 써야 돼요. 뭐 제가 이 앞에 3D 프린트 가지고 첫 번째 만든 조명 스피커 있죠. 이쪽에 이 제품에 사용했던 앰프는 좀 저렴한 거 한쪽당 15W 출력 가능한 제품으로 앰프 사용했는데 그거 가지고는 요거 한쪽밖에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그것보다 약간 위에 있는 30W짜리 제품 가지고 요게 넣어가지고 작업을 할 겁니다. 알리에서 사도 되고요. 국내에서 빨리 받아보시려면 네이버 카페 현아빠 좋은다이에 가면 좀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습니다. 알리하고 네이버 카페 판매 주소는 제가 더보기 클릭하시면 링크에 보면 구매할 수 있는 정보 드릴 거고 이 제품 불량품 저는 불량품 사서 가지고 콘 복원했댔죠. 구매하는 거는 네이버에서 이온 메이드란 쇼핑몰이 있어요. 거기에서 검색하시면 부가세 별도 3,000원에 팔고요. 이 콘이 정상 제품은 부가세 별도 6,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두 개 한 세트로. 거기 구매하시고 나머지는 있는 부품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영상이고 한동안 3D 프린트 가지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만드는 스피커가 좀 영상에 올라갈 겁니다. 자, 기존에 이 간판 이렇게 만든 제품은 뒤에다가 이제 지니, 하마제톤, 이 스피커 부품을 분해한 거, 인식을 분해해가지고 매립을 할 거예요. 뒤에다가. 요 뒤쪽에 이제 풀어가지고. 이거 만드는 영상을 보여드리겠지만 아깝잖아요. 그냥 스킬이에. 그리고 어차피 같이 들고 다닐 거니까 스피커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매립 공간을 이제 확인합니다. 요쯤에 하고, 요거는 중저음은 여기 하면 될 것 같고, 요쪽 공간. 스피커는 여기 들어가실 것 같고, 요 공간은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 나오거든요. 일단 요게 먼저 하고, 측면에 이 울림판을 설치하고 싶은데, 어째 해야 될지 좀 고민입니다. 측면에는. 일단, 우수동은 어쩔 수 없이 여기에 충전 단자 만들어놓은 거 잘라낼게요. 작업하는데 조금 걸그치니까. 자, 구멍 작업 해가 왔습니다. 한때 저 어디 간다고 정말 새로 많이 사놨는데 이거 다시 한다고 우연히 보다 보니까 저쪽에 스피커 옛날에 사놨는 거 엄청 많네요. 야, 근데 스피커 작은 거지만 작은 스피커 해오는데 금방 보니까 엄청 많이 있네요. 나 몰랐다. 저렇게 많은지 몰라. 꿈에도 생각 못했다. 알 작업하고 싶은데 기계가 어디 갔지? 기계는 못 찾겠어. 스피커가 정말 많이 있네. 꿈에도 생각 못했네. 이렇게 많았지. 구석에 처박아놨던 거 찾았어요. 여기 알 작업하고 싶은데 기계 그 있는데 어디에 처박아놨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장착했습니다. 이제 스위치 없잖아. 어? 이게 뭐지? 뭐가 떨어졌지? 이게 뭐지? 뭘까? 아, 스피커 쪽에 미리 선 작업을 해놨네, 내가. 전에 하면서. 어,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뭐지, 뭐지? 스위치에도 어디다가 해줘야 되겠나? 요쯤에 장착해야 되겠네요. 스위치. 일단 오디오 배선부터 먼저 할게요. 자, 오디오 배선입니다. 여기 아웃풋 나가는 거, 여기 스피커 두개 연결했는데, 이렇게 하면 옴이 증가합니다. 맞나? 옴이 변화가 생깁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그래서 원래는 개별적으로 있는 거 하는 게 좋은데, 저는 그냥 옴 증가해도 상관없기 때문에, 옴 변화에서도 작동하는데 문제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병렬로 연결한 거예요. 아웃풋 쪽에. 여기 또 이런 식으로. 제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게 15짜리 앰프밖에 없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하면 안 되겠네 해가지고 했는데, 용량이 부족해가지고, 이게 전 스피커까지 같이 연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임시로, 여기 이제 큰 것만 지금 연결해놨는데, 존다이에서 여기 판매하더라고. 35W짜리.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급하게 해가지고, 요, 이제, 15W보다는 좀 많이 크죠? 이 제품을 지금 교체할 예정입니다. 뭐, 어차피 이 제품이 알리에서 사면 더 저렴하지만, 조금 급하니까, 존다이에 팔고 있는 이 30W짜리로 지금 변경해가지고, 재설치할 거예요. 뭐, 설치 방법은 똑같고, 여기에 보면 특박이가 있어요. 항상. 특박이 날려주면 돼요. 달렸고, 기존 거뭐 똑같으니까 어차피 배선은 별 신경 안 쓰고, 전원 공급, 이쪽에. 자, 이제 여기서 전원 공급을 해주는데, 본인이 인게 설치했는데, 여기 노이즈가 발생하면, 존다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노이즈 제거해오 2,000원짜리가 팝니다. 이걸 전단에 먼저, 여기에 들어가기 전단에 설치해주면 되는데, 저는 이 제품은 노이즈가 발생 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굳이 지금 설치는 안할 거예요. 노이즈가 발생할 경우에는, 오디오 할때전 조그만한 회로 구매해가지고 같이 설치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V 마이너, 여기 V 플러스. 스피커 쪽은 간단하죠? 제가 이야기했지만, 앰프 연결하고 오디오 만드는 게 정말 케이스만 있으면 정말 쉽거든요. 전원 공급하고 기판에 적혀 있는 대로만 연결하면 되니까. 저는 이쪽에 이제 오디오 쪽에 병렬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 앰프가 8옴, 4옴 지원하거든요. 이게 4옴짜리인데, 병렬로 하면 8옴이 되겠죠. 그래도 이제 8옴까지 이게 가능하니까 저는 이제 병렬로 연결하는 거고, 스피커가 8옴 두 개짜리였으면, 당연히 이제 그거 했겠죠. 저는 직렬로 구성했겠죠. 4옴 해가지고 출력을 항상 시키겠죠. 그러니까 모든 거는 직렬, 병렬 연결이 기본이에요. 이거 보면 좀 전선이 복잡해 보일 건데, 저도 전선 정리 안한 것도 있지만, 간단해요. 요 기판에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연결해 주고, 스피커 쪽에 O 플러스 O 마이너스 보내주고, O 플러스 O 마이너스만 보내주면 됩니다. 오디오는 앞으로 몇번더 제가 DIY 하겠지만, 오디오가 되게 어찌 보면 편합니다. DIY가. 뭐, 저같이, 저는 솔직히 맡기거든요. 뭐, 대충 해도 뭐, 잘 듣는 사람인데, 귀가 민감하신 분은 오디오가 생각보다 DIY가 없고요. 저처럼 맡기든, 뭐, 쿵쿵쿵쿵만 하면 좋다고 생각하잖아요. 음악. 그래가지고, 스피커만 연결하고, 노이즈 발생하면 노이즈만 좀 잡아주면, 밸런스 같은 거는 잘 모르겠고,
이 스피커가 작동 둘 다 잘하고 있어. 굿. 어찌 보면 스피커 만드는 거 이제 자기가 원하는 음역대로 DIY 하려면 상당히 힘든 부분이에요. 왜냐면 콘덴서나 안 그러면 그걸 감아가지고 직력, 백력, 고음, 저음, 청음 뭐 날카로운 소리, 둥글둥글한 소리 뭐 만들어내려면 정말 힘들거든요. 그리고 또 스피커 궁합 맞추는 거는 되게 힘든데 단순하게 저같이 막기 같은 사람은 그냥 음악이 그냥 좋아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DIY 좋아하시는 분들 인식으로 만드는 거 어찌 보면 DIY 중에 가장 간단할 거예요. 케이스만 있다면. 왜? 앰프에 전원선 플러스 마이너스 넣어주고 스피커 쪽에 보면 앰프에 보면 O 플러스 O 마이너스 안 그러면 라이트 L 안 그러면 R 이렇게 적혀있거든요. 그것만 연결해주면 돼요. 그거 보통 앰프들이 5V에서 한 25V 정도까지 전원 들어가도 문제없는 제품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전압이 약간 높으면 자기가 스피커가 원하는 출력을 다 내줄 수 있다는 그 정도니까 상당히 간단한 DIY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보 기초편도 어느 정도 끝났고 케이스만 있다면 누구나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한동안 저 3D 프린트 도면 작업해가지고 출력물 가지고 만드는 거 소개해드릴 건데 한 가지는 아까 이것처럼 분해해가지고 만드는 거 한 가지는 저 아까 저 스피커 고대 가져와가지고 꼽아가지고 만드는 버전 이렇게가 한 두 가지 버전이 더 올라갈 겁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